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리아리다입니다. 리아리다의 무기 캐릭터 리뷰의 차이면 리뷰할 캐릭터죠. 바로 이 캐릭터를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캐릭터의 설명을 보도록 하시죠. 자, GO의 AI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대 쿵푸맨이고요. 곧바로 첫 번째 라운드 이기면 다음 상대로 넘어가도록 할 겁니다. 자, GO 기본적인 AI는 탑재되어 있는 듯 하네요. 자, 하단 노려주고 곧바로 콤보 넣어주는 GO. 에그제이드 쿠드. 저거 돼요. 언제 봐도 참 웃기단 말이야, 저거. 여기서 촛불쐬기. 와, 볼덱 타임 브레이크로 쿵푸맨을 쓰러뜨렸네요. 다음 상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넥스트 도날드입니다. 도날드는 과연 지오를 막아낼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신 가맨라이다 지오 시작합니다. 인터 스킵이 안 돼가지고 쓸데없는 노래를 불러버렸네요. 죄송합니다. 일단 구석으로 몰린 지오. 구석에서 빠져나오자마자 도널드에게 공중 콤보 맞아버립니다. 지오. 잠깐만. 설마. 아, 그렇지. 자, 도널드의 기술을 간파해내고 반격을 해보았는데, 이거 어째 좀 영 시원찮습니다. 느낌이. 영 시원찮습니다. 지오. 도널드의 압박을 어떻게든 버텨내고는 있는데 저 체력으로는 조금 힘들지도 모르겠네요. 여기서 도널드 매직도 일단 막아주었는데 뚫려버렸습니다. 큰일났네요. 이거는 느낌이 안 좋아. 도널드에게서 막혀버릴 각이야. 이거는 엔딩이 보였다. 지오 필사적으로 어떻게든 도널드에게서 저항을 해보고 있지만 도널드의 AI가 너무나도 강합니다. 지오 쿵푸맨한테는 그렇게 강하더니 강급 보니까 그냥 곧바로 패배해버리네요. 이거 느낌 안 좋다 진짜. 이때 그 기회인데 야 멍청하게 그걸 서있냐.
아, 사과폭탄 터져가지고 자기가 데뷔집 받았을 때 그때가 콤보 기회였는데 그걸 멍청하게 서있네요 지오. 야, 본편에서는 잘 싸우더니 무게대에서는 못 싸우냐. 야, 지금이야. 아니, 야, 여기서 오즈 암호로 데미지를 주었지만 영 시원찮네요. 다시 한번 더 에그제이드 암호로 데미지를 주어봤지만 실패. 여기서 지오트로 변신해준 다음에, 야, 이걸 야, 이걸 초필세기로 역전을 한다고? 야, 얘가 존버를 잘하네. 존버를 아는 캐릭터네. 자, 세 번째 라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강급에서 세 번째 라운드까지 왔다는 거는, 아, 얘는 한계가 여기까지란 얘기예요. 흉급은 그냥 넘볼 수도 없어요 지금. 여기서 아, 미리 깔아둔 사과폭탄에 도날드 콤보를 웬일로 실패했습니다. 여기서 다가가준 다음에 하단 누려봤지만 실패해버리고요. 다시 한번 더 여기서 또 하단 중단 하단 때려봤지만 자, 도날드에게 곧바로 잡기로 상해버리고 도날드 매직 넣어주면서 지오에게 압박 넣어주는 도날드. 체력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오. 아, 이제 남은 거는 이제 기력을 전부 모아가지고 올 20 타임브레이크를 쓰든가 빈틈을 노려야 되는데, 아, 사과폭탄 답이 없습니다. 도날드에서 막혀버렸다면은 뭐 답은 다 나왔지. 추가 콘텐츠 시간입니다. 바로 전 선배인 빌드와 함께 변신을 해봅니다. 도날드를 과연 이겨낼 수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일단은 선타는 가멜라이더 팀이 가져갔고요. 곧바로 빌드에게 반격을 넣어주는 도날드. 확실히 이제 머릿수가, 오, 도날드 바로 콤보 넣어버리면서 두 사람을 구속으로 몰아냈습니다. 어허, 이거 약간 조금 뭐라 해야 될까요? 좀 영 시원찮은데 선배가 합류를 해도 약간 조금 불안불안한데요. 자, 여기서 자기 폭탄에 또 자기가 당해버리는, 오오, 둘러섰다. 여기서 볼텍 타임브레이크로, 야, 선배가 있는 곳에서 선배의 기술을 쓰면서 마무리 굉장히 좋네요. 두 번째 라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선타, 의외로 도날드가 가져갔네요. 여기서 킹 아슬아슬 슬래시로, 와, 데미지 봐. 의외로 화력이 높아요 저 친구가, 지오가. 여기서 압박 넣어주는 지오. 빌드는 다가가려다가 미리 깔아둔 사과폭탄 내에 맞아버렸네요. 하지만 마무리만큼은 두 사람이 함께 했습니다. 다음 상대로 넘어가도록 하시죠. The outcome of this fight is anybody's guess. 자, 다음 상대 가오가이가입니다. 가오가이가 뭔가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선타는 가멜라이더 팀이 가져갔지만 곧바로 가오가이가 반격해 주고요. 와, 반격에 또 반격을 거듭하는 승부. 야, 여기서 또 다시 한번 더 볼텍 타임브레이크로 가오가이가를 마무리하는 가멜라이더 팀이었습니다. 좋네요. 두 번째 라운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선타는 가오가이가가 가져갔고요. 곧바로 가멜라이더 팀을 구석으로 몰아 넣은 다음에 콤보 넣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빈틈이 생겨가지고 빈틈을 노린 가멜라이더 팀 공격해 보았지만 또다시 또 그 빈틈이 생겨가지고 여기서, 야, 나왔습니다. 올 20 타임 브레이크. 따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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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브레이크가 나올 줄이야. 그래, 내가 이걸 원했다고. Is 자, 다음 상대 미소기입니다. 미소기는 과연 가멜라이더 팀을 막아낼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T필드를 일단 공격 막아낸 다음에 궁극기로 콤보게 잡아내주고, 자, 지오에게만 유독 추가 데미지를 주었네요. 하지만 한 명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어이구, 이걸 또 멍청하게 둘이서 콤보에 당해버리네요. 자, 강버전 나사코끼 여기서 아, 타임브레이크 써봤지만 아, 기술 누적 시간 덕분에 콤볼 피했네요. 하지만 여기서 자 빌드도 이번에 한번 들어갑니다. 와, 레빈레비 피니시로 미소기의 부활을 깎아냈습니다. 자, 그 와중에 플러스 나사 마이너스 나사가 둘 다 켜져 있는데요. 여기서 자 볼텍 피니시 제대로 들어가면서 미소기를 쓰러뜨렸네요. 자, 의외로 이 둘이 케미가 좋다. 자, 강버전 나사코끼 지호에게 제대로 들어갔습니다. AT 필드 깔아주면서 곧바로 지호에게 콤보 넣어주는 미소기지만 곧바로 어이구 반격을 당해버리네요. 또 부활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더 킹 아스라스 슬래시. 자, 굳이 저걸로 마무리 안 해도 됐었는데, 자, 부활이 있어가지고 킹 아스라스 슬래시를 쓰면 안 됐거든요. 미소기 다시 한번 더 여기서 게이트 한번 나사로 콤보 기에 잡아냈습니다. 포즈함으로 어떻게든 견제를 해보려고 했지만 실패해버리고요. 와, 곧바로, 와, 빌드만 딱 떼가는 거 봐, 저거. AI 참 고급져, 역시. 여기서 뒤에서 열심히 공격해주고 있는 지오. 하지만 체크메이트는 나 퍼니시먼트로, 와, 이걸 또 이겨버리네요, 미소기. 허허. 첫 번째 라운드는 그냥 우연이었던 건가, 운이 좋았던 건가. 세 번째 라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곧바로 스파클링 피니쉬로 미소기의 체력을 깎아내주는 빌드. 자, 둘러싸였습니다. 그러죠. 둘러싸이면 그냥 뭐 끝난 거죠. 곧바로. 미소기의 체력 얼마 남지 않았고요. 저기서 알무마치마를 실현해주는 미소기. 야, 가멜라이드한테 알무마치마 그 해가지고 뭐하게. 어? 볼 것도 없는데. 야, 미소기 부활 써주고요. 체력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미소기, 그 와중에 근데 빌드도 체력 많이 깎아냈네요. 자, 빌드도 체력이 많이 깎였는데, 자, 과연, 자, 여기서 지오, 강버전 나사 꽂기 당해버리고요. 곧바로 백대시 하자마자, 데미지 맞아버리는데, 야, 그 와중에, 야, 도발하고 있는 건 뭐냐, 지오. 그렇죠. 약간 조금 힘들게 이겨냈습니다, 미소기를. 아이고, 근데 이러면은 다음 상대에서 좀 맡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자, 다음 나루토입니다. 나루토는 과연 가멜라이더 팀을 막아낼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곧바로 나선한 지오 콤보기 그냥 꽂아 넣어버리고요. 나의 나선한에는 자비가 없다. 한 번만 더 따지면 나에게 나선한을 먹여주겠다. 그런 의지가 돋보이는 콤보였습니다. 나루토, 오, 둘러싸였는데 말이죠. 어허, 여기서 킹 아스라스 슬래시. 바꿔치기 해준 다음에 곧바로 빌드에게 잡기 넣어주었는데요. 확실히 이제 또 머릿수가 많아서 그런지 나루토가 좀 갈피를 못 잡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라운드 보도록 하시죠. 일단 선타는 나루토가 가져갔고요. 오, 공중에서 강습해오는 거 곧바로 이제 빌드가 대공기 써주면서 여기서 풍든 나선 수리가 제대로 들어갑니다. 두 사람한테, 아, 지오한테만 들어갔네. 여기서 빌드, 그렇죠. 와, 콤보 기에 잡아내면서, 자, 의외로 이제 두 사람이 콤보 캐치를 잘해줘가지고 가멜라이더 팀이 의외로 케미가 좋습니다. 나루토 어떻게든 잘 힘내고는 있는데 어째 느낌이 미소기보다 못한 것 같아요. 살짝 여기서 잡기 써주고 기력 모아준 다음에, 자, 빌드에게 잡기 넣어주는 나루토. 체력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나루토. 여기서 그냥 선인 모드로 활성화를 하든가 해야 될 것 같은데 말이죠. 자, 결국에는 패배해버리고 마는 나루토였습니다. 다음 상대로 넘어가도록 하시죠. 자, 과연 이 친구에게도 이길 수 있을까? 패왕 가츠입니다. 가츠는 과연 가멜라이드 콤비를 막아낼 수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격 범위가 무식하게 넓은 덕분에 그냥 웬만한 애들은 그냥 다 쓸어버릴 수 있는 가츠를 과연 이길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못 이길 것 같네요, 느낌. 저거 보니까. 아, 빌드 당해버리고 곧이어서 지오도 당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가츠 생채기 하나 없네요. 생채기 딱 하나 났다야. 두 번째 라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선타는 가츠가 가져갔고요. 너무나도 무식한 공격 방식과 너무나도 무식한 공격 데미지, 그리고 너무나도 무식한 공격 범위. 그냥 깡패예요, 깡패. 가츠가 대포 쏘는 걸로, 자, 지오 체력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 공중에서 아주 그냥 가제도 아니고 그냥 팔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걸로 뭘 데미지를 주겠다고. 자, 근데 더 웃긴 거는 가츠 두 번째 라운드에서는 한 대도 안 맞았어요. 자, 결국에는 가츠한테서 막혀버리는 가멜라이더 콤비였습니다. 좀 더 분발해야 돼. 자,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예쁜 댓글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새로운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다음에 만나요. 안녕.